짜잔. 오늘은 내 하루 쉬니까 쉴까도 했었는데, 그래도 빨리 크리스마스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제가 버터크림을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. 컵케이크를 버터크림으로 짜는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아무래도 하루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버터크림 컵케이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.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도록 이제 장식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 테이블 위에서 촬영을 할 거고, 테이블을 좀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,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틴, 이거 이제 실하고 바늘 보관하는 용으로 쓰는데,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 나서 가지고 왔고,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좀 꾸며볼게요. 테이블보다는 처음이 따뜻한 느낌이 나니까 가지고 있는 테이블보를 깔고, 그 다음에 좀 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빨강 초록 천도 깔고,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총동원해서 크리스마스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. 이게 약간 크리스마스 그런 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네요, 집에. 이렇게 뭔가 이런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않나요?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컵케이크 영상 찍고 남은 거 냉동실에 얼려놨던 거거든요. 그 컵케이크 그 크림 짜는 거 연습해 보려고 이렇게 킵해놨었어요. 이거를 가지고 오늘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한번 꾸며볼게요. 여러분, 오늘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늦잠을 잤어요.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, 제가 오후에 마사지를 예약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. 연말에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제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자 마사지를 예약을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가야 돼서 케이크를 만들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이 12시 반이고 마사지 예약 시간이 3시 반이거든요. 사실 이 귀여운 케이크 타퍼들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들 생각이었거든요. 진짜 귀엽죠? 이거를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, 일단은 좀 3시간 정도 있으니까 쿠키를 만들려고 해요. 레시피가 쿠키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재료는 간단해요. 이렇게 버터, 밀가루, 그리고 저는 피스타치오를 사용할 거고, 네, 설탕.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촬영이 다 끝났고요. 이제 마지막 그 먹는 장면만 좀 찍어볼까 해요. 그리고 청소를 좀 하고 이렇게 쌓인 설거지를 끝내야 되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저는 씻고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이렇게 단 걸 먹을 때 꼭 커피랑 먹거든요. 이 커피의 쓴맛과 단맛이 그 주는 조화가 참 좋아요. 그래가지고 커피 끓일 거고 커피 마시면서 먹는 장면 좀 찍어볼까 해요. 촬영 다 끝났고 저는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갈 거예요. 커피 마저 다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사지 받으러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, 정말 올 12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바쁜 겨울이었는데요. 저는 지금 촬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이디어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를 찍을지 결정을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더 고민이라서 무스를 찍을지 아니면은 케이크를 찍을지 뭐 이런저런 지금 고민 중이고요. 사실 컨디션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쉬는 거라서 뭐라고 해야 되지? 몸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업로드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뭐라든 찍어보려고 애쓰는 중이에요. 이 마블 보드, 대리석 보드를 샀어요.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사려고 싶었는데 무겁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제가 앞으로 이거를 자주는 쓸지 몰라서 그냥 일단 작은 걸로 샀거든요. 이제 초콜릿 같은 거 좀 해보려고 사봤는데 어떤가요? 이쁜 것 같아요, 무늬가. 일단은 좀 한번 닦고 그리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o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이제 막 일어났고요. 커피 마시면서 어제 사둔 과자 먹으려고 꺼냈어요. 이 과자는 이탈리아 그 와플 쿠키인데요. 이거 이름이 피첼레라고 불리우더라고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와플을 아주 바삭하게 구운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이제 저는 초콜릿 맛을 좋아해서 초콜릿 맛을 사가지고 왔어요. 커피랑 먹으면 맛있어요.
오늘 사실 제 몸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 어제 일을 좀 길게 했고 어제 일을 9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했거든요. 거의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무리가 왔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약간 몸이 아주 무거운 느낌?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제 날씨도 지금 좋지 않고 모든 게 다 겹쳐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근데 같이 일하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케이크를 완성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전달을 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케이크를 완성을 해야 돼요. 사실 이번 주에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 촬영도 있고 이것저것 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크림부터 케이크 시트까지 다 완성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좀 바쁘고 지금 시간이 10시쯤 됐는데 지금 빨리 서둘러서 케이크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.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만들어 달라는 케이크가 이런 느낌이거든요. 너무 무섭지 않나요, 여러분? 이거 막 2살짜리 여자의 케이크인데 막 화장품 있고 뭐 이래서 제가 이 케이크를 보자마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말고 다르게 만들어도 되냐고 하니까 상관없다고 핑크색이면은 다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 케이크를 너무 무서워 케이크를 안 만들고 다르게 만들기로 했어요. 이건 너무 아니죠, 여러분. 어쨌든 이 케이크를 오늘 하루 종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빨리 시트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는 필요한 재료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러 가고 있어요. 케이크 노을, 케이크보드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좀 볼까 하고 근처에 있는 베이킹 가게를 가려고 해요. 밖에 나가서 케이크 넣을 박스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탠드 그리고 이 케이크를 장식할 이런 스프링클이나 이런 과자들도 샀어요. 다 핑크빛으로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1달러 샵 가가지고 사가지고 온 거거든요. 이걸로 케이크 장식해 보도록 할게요.